눈은 좀 이해가 가요. 뭐 보는 것마다 우리 욕심내잖아요. 막 이게 뱀, 이 뱀처럼 막 번뜩번뜩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귀는 오보사요. 잘못 보도를 듣는다, 이게. 뭐든지 이렇게 잘못 듣잖아요, 우리요. 예? 귀는 오보사요. 코는 청나사다. 이건 소라할 때 낮자를 쓰거든요. 풀을 청자에다가 청나사를 쓰는데, 눈, 입, 귀, 코가 우리들의 네 가지 뱀과 같아서 우리를 얽어맥는다, 이거예요. 보는 대로 쫓아가고, 맛보는 대로 또 입으로 짓는 업은 또 얼마나, 입으로 짓는 업은 독살 맞습니까? 남자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끝. 첫째, 옛날에도 말씀드린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게, 설단, 혀끝. 두 번째는 손끝, 필단.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너무 잘난 척만 하고 실천이 없어가지고, 괜히 제가 또 명인 줄 알고 너무 또 떠들어 놔가지고 이 업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부님께서 자주 나르는 새는 그물에 걸리고 조심해라. 강사업은 악업이다. 너 말이야 이런 거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함부로 이 사사를 사대라고 얘기할 때는 지옥 간단 말이야. 옛날에 율봉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딴에는 왕의 스승까지 지냈던 조선제 유명한 선생이었고 신통까지 있었다. 아라한 경지까지 갔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인가 누군가가 돌아가실 적에 영가법문, 영가천도법문 때 원각경에 있는 무변허공 각소 현발이라 무변허공에서 가히 없는 허공에서 한문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각소의 깨달을 각자 깨달음이 다 나타나는 바다. 무변허공에서 깨달음이 나타나는 바다 하고 말을 잘못하니까 그때 머리를 변장을 하고 숨어서 돌을 닦던 환성지안선사라는 분이 네! 때리는 소리를 아!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냥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거꾸로 떨어져 죽었대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환자들은 아니 어떤 교수들은 고혈압으로 죽었다, 어떤 사람은 당뇨로 죽었다, 어떤 사람은 경기로 죽었다 그러겠지만 자기가 이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진리를 잘못 왜곡하는 죄는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죽이는 죄는 부처님이나 예수님 앞에 가서 참회를 하고 천지신명이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진리를 잘못 얘기를 해. 뚱뚱한 사람한테 신거를 먹으라고 그러고 마른 사람 담배 피라고 그러고 말이야. 진리의 음량관도 없이 잘못 얘기하는 죄는 천지간에 빌어도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대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모든 선현들이 애써서 갈고 닦아놓은 걸 우리는 갖고 놀다 잃어먹는 꼴이라니까요. 음양관을 얘기한 지 두세 달이 지더라도 한국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희 저 선배님한테 전화를, 아니 선배님이라고 누님처럼 생활하는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송암무개 스님이라고 같은 문 중에 싸매님한테 전화드려서 저 이거 그만둘랍니다. 한국 보니까 말이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돌아서는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옛날에 맹자님과 공자님이 한 얘기 못 들었냐? 뭐요? 누나 뭐요? 나 그만두겠어 이거. 그러니까 야 누가 언제 물이 불을 끄지 않는다고 그랬냐? 근데 조그만 바가지로 조금 꺼봐도 안 꺼지니까 불을 끌 수 없다고 하는 너 똑같다. 같은 말을 반복해. 네가 물이 아직 부족하니까 못 끄는 거지. 그게 이 진리라는 게 이렇게 쉽게 머리에 들어가냐? 그러면 왜 저 달마대사는 독약을 먹고 죽고 소크라테스 독약 먹고 죽고 달마대사도 독약 먹고 죽었어요. 율법사들한테. 예수님은 자기 민족의 그것도 종교의 왕으로 태어난 분을 자기네들의 종교 지도자가 죽였거든요. 음양관이라고 하는 관점이 하루아침에 나는 한 10번만 얘기하면 끝내줄 줄 알았더니 바나나마나 필요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불이 물로써 안 꺼지는 건 아닌데 네가 물 몇 방울 버놓고 나서 꺼지기를 바라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요. 지쳤어요. 이제 산수신산 이런 거 하나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비타민C가 무조건 아직도 약이라고 무조건 맹신하는 민족이라면 전 세계의 영적인 민족으로 우리가 될 수도 없어요. 종교만 들어왔다면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러시대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온 유교, 불교, 그다음에 우리들의 예수님도 다 잘 영접해가지고 기가 막힌 우리 문화로 만드는 탄력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우리나라만이. 이태기 선생님에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양관만 하더라도 서양에서 이제 대체의학을 해서 우리를 연구하라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생각하지를 싫어요. 생각하기를. 그래서
어쨌든요, 제가 사실은 저도 실천을 하지 못하지만 음양관이라고 하는 진리를 지금 날르고 있는 도중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귀 좀 기울이시고 2001년에는 좀 생각하는 민족이 됩시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자기가 분수 없이 해놓고 나면 그것 쫓아가기 힘들고 이와 같이 잘못하다가 저거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 그냥 말 잘못하자고 바로 업을 받는 수도 있어요. 혀끝, 붓끝, 또 하나는 무슨 끝을 조심하라고요? 예? 신단. 이 끝을 하나 잘못 놀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자들이 곤욕을 치릅니까? 신문 기사를 장식하고 저도 수없이 잘못 놀린 끝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 음양관의 입각에서 풍수지리를 생각하던 자연환경을 생각하던 식물을 보던 동물을 보던 아, 그 안에는 음양이 있구나. 선별구, 선구안적인 지혜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가 되고 놀라운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Amazing Grace. 나나 무스꿀인가? 가 부르는 Amazing Grace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함으로써 자장가를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영적인 한국으로 구상하기 위하여 상대주의적인 음양관을 잊지 맙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